그 사람은 부인이 50명이나 있어요. 애인들이랑 한방에서 먹고 자고 한대요. 어쪽이에요, 저쪽? 양반. 어때,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지 않지요? 뱅뱅뱅! 이 뱀이 제 조강지처 내게요.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왔거든요. 그리고요, 이 녀석은 순양이요. 이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말괄량이라니까요. 가끔 녀석들끼리 질투를 하지만요.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뱀들을 똑같이 사랑해요. 문왕을 임신했을 때 뱀에 관한 꿈을 유독 많이 꿨는데 태몽이 뱀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어요. 부모들이 위험하다고 아무리 말렸어도 소용이 없었어. 나중에는 뱀한테 오라고 하면 뱀이 막 오고 그러더라고. 전생에 뱀이었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. 당장 헤어져요, 내 아들이랑. 예? 예야, 엄마도 이제 많이 늙었다. 손주도 보고 싶고, 며느리도 보고 싶구나. 언니, 저는 뱀보다 여자가 더 무서워요. 우리 다 사랑하게 해주세요.